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롯데리아 짱구입니다. 2006년쯤에 오 아니네. 여기 보면 아닌데 이렇게 오래됐다고요? 아닌데 다른 것도 지금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99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진짜야? 아닌데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 롯데리아가 1990년도에 이런 장난감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여기 이제 머리에는 92년으로 찍혀 있고요. 실제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산 게 아니라 제가 구매한 장난감에 끼워서 넣어주셨어요. 선물로. 92년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실 전종? 저는 두 종류를 이제 받았거든요. 다른 것도 알아보려고 검색해보니까 2000년대 중반, 2000년, 2005년, 2006년 요때인 것 같은데, 여튼 그때 나왔던 롯데리아 비교입니다. 요건, 네. 머리를 잡아 당기면, 네, 이렇게. 귀엽죠? 네, 이렇게 움직이는 짱구입니다. 네, 어제 저희 집에 이게 도착해가지고, 네, 한번 작동을 시켜줬더니,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짱구도 한번 찾아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귀엽죠? 진짜 짱구 같아요. 뭐 조만간 아마도 네 고장 나지 않을까. 저희 딸한테 주면, 그래서 저희 딸한테 주기 전에 몇 번 더 해보고 영상으로 찍으면서 네. 네 영상으로나마 남겨보려 합니다. 자, 요건 이제 롯데리아에서 아마 뭐 버거를 사거나 하면 줬던 피규어인 것 같고요. 작동왕구죠, 작동왕구. 굉장히 재밌습니다. 남겼을 뿐인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어제, 저희 딸이 이거 막 자꾸 땡겨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딸도 귀엽고, 얘도 귀엽고, 네. 자, 짱구 롯데리아 작동왕구였습니다. 안녕.